안녕하세요. 피아노 파운틴입니다. 오늘은 빠른 곡을 연주하기 위한 리듬의 종류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빠른 곡 반주를 하시려면 맨 처음 알아야 하는 개념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스트레이트 리듬과 바운스 리듬입니다. 먼저 스트레이트 리듬은 한 박자나 혹은 일정한 박자 단위를 두 개의 동등한 음가로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음표들 사이의 간격이 똑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스트레이트 리듬으로 된 빠른 찬양에는 대표적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다와서 찬양해,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곡들의 드럼 킥 베이스를 보면 역시 다양한 리듬으로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4분 음표, 8분 음표, 16분 음표와 같이 박자 단위를 두 개의 동등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음표들 사이의 간격이 똑같지요. 바운스 리듬은 스트레이트 리듬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바운스라는 말은 튀다, 튕기다라는 뜻으로 절뚝절뚝 리듬이 일정하지 않고 튀는 듯한 느낌을 말하는데요. 스트레이트 리듬이 음표들 사이의 간격이 같았다면, 바운스 리듬의 음표들 사이의 간격은 길고 짧고와 같이, 다른 간격이 반복되면서 나타납니다. 바운스 리듬에는 셔플, 스윙 등이 대표적이고요. 전 8분음표와 16분음표가 한 묶음으로 나타나서 3대1의 비율로 나오는 것도 있고, 셋 따옴표로 된 2대1 비율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비율이든지 한 박을 동등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없다는 특징이 있죠. 이런 찬양들로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야곱의 축복,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등등 많은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인지 바운스인지 나는 들어도 잘 구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럼의 리듬 패턴을 확인할 것을 추천드려요. 드럼 셋을 보시면 다양한 심벌과 크고 작은 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스트레이트인지 바운스인지를 구별하려면 그 중에서도 이 하이햇이라는 파트를 유심히 보셔요. 하이햇은 두 개의 작은 심벌이 이렇게 합쳐져서 있는 것인데 보통 드러머가 오른손으로 치는 부분으로 어떤 곡의 가장 기본이 되는 펄스를 연주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라면 하이햇은 8분 음표를 일정하게 치고 있거나 치키치키치키치키 이렇게 16분 음표를 일정하게 치고 있을 겁니다. 바운스 리듬이라면 하이햇이 전 8분 음표와 16분 음표 묶음으로 된 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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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런 부점 리듬을 치고 있거나 셋 따옴표로 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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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길고 짧은 리듬을 치고 있을 겁니다. 이 차이는 귀로 구별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사람들이 셔플과 스윙이라고 부르는 이 바운스 리듬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바운스 리듬은 거의 대부분 3연음, 즉셋 따옴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 3연음이 느린 템포로 나올 경우에는 블루스가 되고요. BPM 80 이상이 넘으면 3연음이 계속 나오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미디움 템포이거나 빠른 템포일 경우에는 길고 짧은 음표가 섞여 들어가는 셔플과 스윙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를 그토록 헷갈리게 하는 셔플과 스윙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셔플이라는 말의 어원은 트럼프에서 이 카드를 섞는다 하는 데서 비롯되었는데요. 바로 음표랑 음표 사이에 쉼표를 섞기 때문인데요. 3연음 가운데 거를 쉼표로 만들어줘요.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렇게요. 종종 셔플의 리듬 바운스가 좀더 강조가 돼서 마치 전 8분 음표와 16분 음표처럼 이렇게 짧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주자들에 따라서 정확한 3분할보다는 이렇게 길고 짧은 비율에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가 틀리고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윙은요. 셔플과 비슷한 그루브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쉼표가 섞인 셔플과 다르게 가운데에 쉼표가 없어지고요. 대신 중간 리듬이 첫 번째 리듬과 묶어지면서 4분음표와 8분음표를 묶은 3연음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쉼표를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셔플과 스윙이 똑같다고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다른 리듬입니다. 그 이유는 셔플은 1박과 3박의 액센트를 주고 쿵짝 쿵짝, 스윙은 2박과 4박의 액센트를 주기 때문이에요. 쿵짝 쿵짝. 그래서 쉼표가 있고 없고 그리고 액센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차이인데요. 그래서 스윙은 좀더 여유롭고 둥글고 레이드백한 느낌이 나는 반면에 셔플은 좀더 빠르고 통통 튀기며 에너지가 있는 그런 리듬입니다. 물론 스윙도 셔플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2대 1, 3연음을 쪼개면서 나오는 부드러운 소프트 스윙이 있고요. 거의 3대 1처럼 짧게 음표를 붙여넣는 하드 스윙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건 역시 연주자들의 느낌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부분이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요. 듣고 보니 알 것도 같고 모를 듯도 하고 그러시죠? 사실 교회 반주에서는 셔플과 스윙을 확실히 구분하는 게 그리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3대 1로 바운스를 하는지, 2대 1로 바운스를 하는지, 혹은 1박과 3박의 강세를 주는지 아니면 2박과 4박의 강세를 주는지 이두 가지를 파악하시는 게 훨씬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총정리를 하면서 예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찬송가를 통해서 스트레이트, 바운스, 그 중에서도 셔플과 스윙, 소프트 스윙, 하드 스윙 등 각각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곡의 악보를 한번 보실게요. 원곡의 악보는 이렇게 전 8분음표와 16분음표 붙음이 묶음으로 된 3대1의 하드스윙 리듬입니다. 이 악보대로 그대로 바운스를 지켜서 연주해보면 이렇습니다. 빨리 지나가죠. 이처럼 3대1의 바운스는 빠른 템포에서 짧은 음가를 정확하게 연주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악보가 이렇게 하드스윙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연주를 들으면 2대1 스윙으로, 소프트 스윙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바로 소프트 스윙의 느낌입니다. 이 스윙을 이제 셔플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것을 이제 가운데에서 쉼표를 넣고 2박과 4박 대신에 1박과 3박에 액센트가 있는 셔플 느낌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플의 느낌은 조금 더 통통 튀고 에너지가 있는 느낌이 드시지요? 바로 중간중간에 쉼표를 넣기 때문에 이런 바운스가 더 강조되는 느낌이 있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빠른 찬송가들이 이렇게 바운스 리듬으로 악보가 되어 있음에도 스트레이트로 바꿔서 편곡한 커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트레이트로 바꾸게 되면 조금 더 모던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자, 이 찬송가를 스트레이트로 바꿔서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곡이라도 이렇게 리듬 패턴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이 된다는 게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리듬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나신 다음에는 내 반주 리듬을 그에 맞춰 나가는 게 과제일 것 같은데요. 저희 블로그에 이 예제 악보들을 올려둘 예정이니 많이 참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보사노바와 펑크 리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